법무부 장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그 10월 21일이 이제 종합 국감이었는데요. 이제 그날 한 9시 저녁 9시 반경에 이제 법사위 회의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인 9시 23분에 이제 유동규 씨에 대한 그 영장 그 기소가 지금 이루어졌거든요. 공소장 접수가 9시 23분에 좀 됐고 거기에서 영장 구속 영장에 포함되어 있는 이 업무상 배임은 빠지고 이제 오히려 이제 이런 뇌물죄로만 지금 기소가 그렇게 됐었습니다. 장관님,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뭐 보고는 좀 받고 계시니까 그럼 이런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된다. 그건 언제 정도 보고 받으셨어요? 날짜는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언제 제가 무슨 그걸 뭐 그러면 그 공소 제기 전에 보고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맞습니까? 이 대장동 수사건과 관련해서 대검으로부터 비정기적으로 간헐적으로 검찰국장을 통해서 예. 보고를 받습니다. 예. 그것이 지금 그날 유동규 뭐 저기 배임을 뺀 기소 전에 언제 어떻게 받았느냐라는 걸 다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아 그러면 그러니까 보고는 지금 받으셨다 보고는 받았는데 그러면 이게 공소 제기 전에 받으신 건지 후에 받으신 아니, 건지 그거는 보고는 여러 번 지금도 받고 있는데요. 요 며칠 상관은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만 이 대장동 수사와 관련된 것은 여러 번 받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받는데 보통 그러면 공소 제기 전에 받는 질의 취지가 지금 저 배임을 뺀 기소 여부를 기소 전에 보고를 받았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 배임이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뭐 이러쿵저러쿵에 대한 얘기들이 뭐 있다는 정도는 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마, 그 전에 보고를 받았을 수도 좀 아마 있다. 기소와 동시에 배임을 뺀 기소와 동시에 그 점에서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 이제 법사위 끝나자마자 이게 검찰이 그 전에도 보고를 할 수가 기소를 할 수가 있었는데 법사위가 있었던 날 아닌가요? 법사위에서 이것이 그 전에 기소를 해서 이제 그렇게 업무상 배임이 빠진 기소가 이루어진 걸 알면 그날 굉장히 그 법무부 장관이 좀 곤란해질 수도 있으니까 맞춘 거 아니냐 이제 그런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진짜? 아니 그래서 예? 그 다음 주 월요일에 그래서 전주현님 법사위 개의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왜 화를 내십니까?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방금? 어떻게요? 자자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현님. 네.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 그런 경험을 갖고 계세요? 전주혜 의원님 정리해 주세요. 자, 아니 지금 그 제가 잘 정확하게 여러 차례 보고를 받고 그게 언젠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마치 제가 그 지금 뭐 제 경험 속에 제 경험 속에 없는 말씀을 지금 하시기 때문에 그럼 전주혜 의원님은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자. 네, 자 괜히 제가 발언 기회 괜히 드렸어요, 전주혜님. 자 정리해 주세요, 전주혜님. 자 사실관계만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뭐를 숨기기 위해서 뭐? 자 조용히 하세요. 네.